입은 크게, 발음은 또박또박, 준비한 몸짓도 꼬이지 않게 연습합니다. 내내 긴장감이 감도는 대기실. 무대를 사랑하고 연극을 꿈꾸는 미래 배우들이 한자리에 모인 이곳. 올해로 7번째를 맞는 서울 청소년 연극축제가 시작됐습니다. 안녕, 2번째예요. 구민지. 떨리는 발걸음으로 향한 무대. 초조해하던 그 모습은 온데간데없고 왈가닥 리타로 변신했습니다. 서울 청소년 연극축제의 독백 경연대회. 저 목소리는 분명히 몬테규즈 만놈의 소리다. 배우를 지망하는 학생들 간의 경연인 만큼 실력도 쟁쟁하지만 이들에 대한 심사위원들의 반응도 날카롭습니다. 기계적이야, 이거 또. 기계적이야, 되게 이렇게. 무대를 마친 연기 꿈나무들. 쓴소리도 달게 듣습니다. 본인 발음 되게 안 되는 거 알겠어요? 네. 뭔지 모르겠어. 왜 그렇게 분노에 찬 건지. 제가 연기하는 게 왜 화를 내는지 그 이유가 명확하게 보이지가 않는다고 하시는 게 좀 되게 좀 충격을 먹었던 것 같아요. 더 노력하면 할 수 있다고 지적해 주시니 더 열심히 해서 많이 고쳐나가야죠. 같은 시각 서울 청소년 연극축제 다른 부문. 서울 지역 예선대회 리허설이 한창입니다. 가위 어디 있어? 가위. 어떤 작업하고 있는 거예요? 저희 무대 암전할 때 보일 수 있게 테이핑하고 있어요. 이제 연극 1시간 정도 남았는데 기분이 어때요? 저 너무 떨려요. 저 첫 무대랑 그런지 떨리는데 잘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저희. 분장부터 무대 세팅까지. 서울 청소년 연극축제가 학생들의 바란 점은 바로 이 협업이었습니다. 서로가 협업해서 같이 만들어내고 같이 소품, 조명, 의상 하나 모든 것이 타협에 의해서 협치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게 연극입니다. 연극을 청소년 시절에 우리가 같이 만들어냈다는 것은 매우 의미 있는 축제의 작업이라고 생각합니다. 좀 걱정도 되기도 하지만 잘할 거, 그냥 잘할 거라고 믿어. 이렇게 또 한 번의 무대를 즐긴 청소년들에겐 이 시간 자체가 소중한 추억이자 공부가 됩니다. 되게 힘들고 그렇게도 했는데 좋아하는 거라서 되게 힘들면서 즐겁게 했어요. 대회 여러 개 중에서 드디어 하나가 끝났다. 더 열심히 하자. 작지만 뜨거운 이들의 무대는 긴장과 설렘, 풋풋함과 열정이 한데 어우러져 이들의 청춘을 서울의 한여름을 수놓고 있습니다. TBS 리포트입니다.